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박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아, 오늘 첫 녹음이라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진 않았고 스텝 위주로 이렇게 첫 모임을 조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 모임부터 엄청난 말솜씨를 가지고 계시고 사회자를 좀 편하게 하품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오늘 정민환 대표님 모시고 2부를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2부에는 브랜드에 대한 좀 심층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런 질문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자꾸 외형에 집중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일이나 이런 기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이런 질문은 안 하려고 하지만 이 깐깐한 족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깐깐한 족발이 몇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몇 년이 됐고 이런 것들 좀 그런 개요적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략하게 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 현황은요 13년도 8월 30일 날 일단 오픈했고요. 네네. 저희 오픈해가지고 이제 그 16년 1월 달에 법인 설립해서 그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가맹점이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점. 네. 상무점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까지 직영점 3곳하고 가맹점 15곳 총 18군데 매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성장인 것 같아요. 거의 그 전라 광주권에 있는 매장들에 있는 거죠? 네, 현재 광주에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남에 일단 많이 있고요. 네. 제가 좀 멀리 좀 떨어졌어요. 한 번씩 충청도에 세 곳이 있어요. 세종시, 오송, 당진 네. 그리고 제주도에도 하나 있고요. 네, 제주도는 조금 애매하네요. 네, 제주도가 애매하죠. 이제 네. 제주도에 하나 있고 그리고 포항에도 이번에 네. 하나 포항에 그 하나 있어요. 그렇게 좀 멀리 떨어진 곳들은 뭔가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와서 막 네, 엄청나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 뭐. 저희가 이제 창업을 진짜 말 그대로 깐깐하게 합니다. 아. 네, 그 점주를 좀 깐깐하게 골라요. 아. 그냥 네. 저희가 진짜 맞지 않으면 좀 안 합니다. 대놓고 막 안 되겠는데요. 창업 안 시켜드릴 건데요. 라고 얘기한 적도 많아요. 그 막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분은 창업이 안 돼요. 이유는 뭔가요? 그 힘들어요. 여자분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 부부가 하신다라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남편이 주방을 보고 뭐 아내분이 이렇게 카운터 봐주시면서 홀서빙을 해주신다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 혼자 오셔서 창업한다 하면 절대 안 해드려요. 이게 그 장사가 안 될 때는 모르겠는데 잘 되면 이 족발 무게가 하나에 한 1.8kg, 6kg씩 나가는데 30개, 40개씩 매일 씻어야 되고 그걸 다시 건져서 들어 날라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그 점장님도 계시는데 저희 오래된 점장님이 지금 한 3년이 넘으셨는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성분이 저희가 오픈바이저로 다 한번 보내보는데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저희가 창업을 안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라고 하면 저희 단골 손님이 오송 점주님이신데요. 네. 저희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 지금 뭐 땡땡 피자, 네. 땡땡 피자를 굉장히 오래 삐 처리되나요? 네. 그 네네. 네. 피자라고. 아, 네네. 피자를 굉장히 오래 하신 점주님이세요. 그 피자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자기 그 고향으로 가시면서 가게를 접고 이제 지금 오송에서 그 점주님 하고 계신데 저희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포항이나 뭐 이렇게 멀리 그 지금 당진 점주님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부부 두 분이 담양에 놀러를 왔어요. 여행을 왔다가 그 인터넷을 우연찮게 검색해서 족발집에서 족발을 먹게 됩니다. 그랬는데 아 이거 창업해야겠다. 아. 그래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락하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창업하신 분이고요. 네. 그런 히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새로운 브랜드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첨단이라는 지역에서 모태로 시작을 했어요. 첨단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라는 지역입니다. 첨단지구에서 제가 그 약간 지금 여기 대표님도 그 여기서 마을같이 운영을 네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마을 형태를 꿈꿨어요. 개인 매장들이. 네네, 개인 매장들로 네. 마을을 하는 형태를 꿈꿨는데 그래서 이제 패덱이라는 저희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생대패 삼겹살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어떤 방향이냐면요. 제가 이제 족발은 외식업을 모르고 덤볐고 네. 그 저희 깐깐한 패밀리가 추구하는 건 그 남도 음식을 가장 잘 계승할 수 있는 청년 기업이 되는 게 저희가 그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남도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 남도 음식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패덱이라는 거는 생대패 삼겹살인데 왜 생대패 삼겹살이 남도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저희 지역의 광주에 그 7호 대패 삼겹살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동 대패 삼겹살인데 그 야채를 쌈야채를 엄청 푸짐하게 해가지고 그 먹는 문화가 있어요. 광주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대인시장에서 오래된 브랜드고 광주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로 돼 있는 브랜드인데요. 지역 브랜드인데요. 저희 이제 그 브랜드가 냉동 대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대패 삼겹살을 제가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생대패 삼겹살을 그렇게 해서 창업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항상 싸줬던 속재료 없는 김밥이 있어요. 저희 목포에서 항상 할머니한테 먹었던 그 김밥을 즉석에서 말아가지고 그 대패 삼겹살에 싸 먹는 컨셉이에요. 김밥을 같이 먹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쌈 야채를 셀바에서 무한정으로 갖다 먹는 컨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양미란 이건 한 1년 지금 좀 넘었어요. 1년 훨씬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그 보양미라는 매장은 추어탕 전문점입니다. 추어탕 보쌈인데 네. 추어탕 하면 사람들이 남도 음식인지 잘 몰라요. 몰라요. 남도 음식이요? 네. 네. 남원 추어탕 하면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남원 추어탕 하면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추어탕이 남도 음식이야 이렇게 하는데 남원 추어탕이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이어가고 싶고 저희가 이제 그 매장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매장인데 저희 이제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먹기 싫었던 반찬이 네. 제가 커보니까 제일 먹고 싶었던 반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장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네. 매장입니다. 스토리가 다 좋네요. 네, 준비된 듯한. 지금 보양미는 어때요? 요새 보양미는 매출이나 네, 반응이 어때요?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어서 네. 이제 그 친한 멘토 형님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 왜 이런 자리에 하냐? 네, 매장을 보자마자 제가 아 여긴 될 것 같아 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똥창에다가 가게를 얻어놨다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네. 한번 그 저는 제 계산에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네. 패대기는 네. 어떤가요? 패대기는 굉장히 지금 파급이 좋습니다. 패대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장사를 오래 하진 않아요. 4시부터 네. 이제 뭐 1시까지나 2시까지 하는데 4시부터 테이블이 11개밖에 안 됩니다. 11개밖에 안 되는데 그 장사하는 거 치고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쉬고 7,700 정도 매출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웨이팅이 고깃집에서 그 정도면 웨이팅 계속 써야겠죠. 5시부터 뭐 한 9시, 10시까지는 웨이팅 계속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웨이팅 안 쓰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성격이 급해요. 광주 사람들 성격이 네. 여기 와서 줄 서고 있으면 안 먹습니다. 야, 저 집 가자. 쫄러 가자. 줄 서면서까지 먹어야. 네. 그래서 그런 과한 웨이팅 공간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웨이팅을 유도도 네. 하고 잡기 네. 위해서 이제 그런 공간. 저는 그 웨이팅 공간을 보고 여기서도 장사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다꼬치라도 네. 팔아도 되겠다 정도로 웨이팅 공간이 준비돼 있길래 그리고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장 가보셔서 네. 아실 건데 저희 지금 현 매장 같은 경우는
그 한 70평 정도 되는데 네. 그 매장 보시면 홀 테이블은 12개밖에 안 돼요. 네네. 좌석이 다 6인석으로 빠져 있고요. 그 손님들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 아, 그 전에 이제 가게가 네. 너무 좁아서 이제 너무 좁아서 그리고 제가 테이블을 많이 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장님 그 전략인가요? 네, 전략입니다. 어. 그러면 저도 기억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이 고객을 배려해서 작은 거일지라도 나는 고객을 배려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요소들을 쭉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갑자기 이에서 네. 생각이 뭐 공간으로 네, 공간으로 따지면 네. 공간으로 따지면요 이제 뭐 저희 이제 배려라고 생각하면 컨테이너 박스죠. 일단 네. 대기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원래 저희 아예 테라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름에 제가 앉아 있어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은 여기 앉아서 어떻게 기다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공간을 할까?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가지고 3면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도 유리같이 다 보일 수 있게끔 3면을 따고 거기다 에어컨을 설치해서 맞아요. 냉온풍기가 되게 예,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있으면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에어컨이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네. 그 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리가 머니까 손님들이 또 왔다 갔다 안 하게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저희는 셀바가 거기 모든 매장이 다 웨이팅 룸이 있습니다. 모든 그 깐깐한 족발은 웨이팅 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저희가 이제 디테일한 게 거기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커피숍 호출벨을 드려요. 네. 웨이팅 손님한테 그러면 호출벨이 울리면 웨이팅 손님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입구에 들어오면 뭐 이제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그리고 6인용 테이블 전부 이제 좌석이 다 6인용이에요. 두 분 오셔도 다 편안하게 이렇게 가방이나 네. 옷이나 다 편안하게 놀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족발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룸이 있어요. 조용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룸에서 드실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요소가 이제 뭐 얘기하신 부분 같이 손님들이 이제 가시고 나면 뭐 모든 음식은 다 포장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개를 강아지를 키워요. 네. 근데 이제 뼈를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제 네네. 그래서 뼈를 저희가 남는 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뼈도 다 당일 원칙입니다. 네. 뭐 전날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당일 다음 날 먹었다가 이제 걔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들을 위한 저희 강아지 간식 같은 것도 그냥 오셔가지고 그 저희 족발을 안 드셔도 가져가셔도 저희가 다 싸드리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제가 기억이 지금은 네. 또 가물가물해졌는데 그 네. 무슨 그 특이한 걸 쓰고 있지 않나요? 비싼 거라고 네. 해야 되나? 아, 예. 캔들. 아, 예. 캔들. 네, 캔들. 예. 캔들. 맞아요. 캔들. 그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예전에 글 올린 적이 있는데요. 시내 어느 파스타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방향제는 세스코 방향제가 있어요. 세스코 방향제가 있는데 그 파스타집을 갔는데 파스타집에서 그 향수향 같은 화장실에서 이런 향 진한 향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향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그 향수향 같은 향을 맡으니까 파스타를 먹을 때도 계속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싫어서 가게 제가 그 향을 바꾼 게 이제 캔들을 그리고 저희 이제 캔들을 좀 설치를 하라 했더니 저희 그 직원들이 또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에서 다이소 가가지고 그 캔들을 사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캔들이 이런 캔들이면 네. 향이 좋지 않으니까 양키에서 과일 향 나는 네. 그런 캔들 왜 그냐면 과일 향 나는 게 달달하니까 그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부담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요소까지 챙기고 있고요. 여자 화장실은 이제 안 들어가 보셔서 네. 모르시겠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다 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도 벨을 누르면 여직원이 바로 올 수 있게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필요 물품 같은 거 바로 네, 바로 바로 예, 누르면 바로 와서 이제 놓고 해서 말씀. 룸에도 사람들이 꽉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족발집의 그 인식을 좀 깼고요. 그다음에 양키 캔들 말 나왔으니까 뭐 저희 양키 캔들 대표님도 저희 브런칭에 오셔서 여자 멋있는 대표님이시거든요. 예, 또 이렇게 서로 좋은 PPL이 되고 좋네요. 예. 네. 그 뭐 저희가 제일 중요한 질문을 그 맨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깐족 그 이름이죠? 어떻게 네. 예, 브랜드 네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좀 단순한데요. 이제 네이밍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그게 첫 매장이다 보니까 이름을 좀 예쁘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세 달 한 두 달 반
정도 이름을 생각한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한 이름들은 거의 뭐 있는 이름도 있고 등록돼 있는 이름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네이밍을 세 자에서 다섯 자로 하고 싶었거든요. 네. 세 자로 하면 줄임말이 또 들어가고 다섯 자로 해도 줄임말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네이밍을 설정을 했는데 막 쓰다 보니까 막바지에 이제 그 네. 이름이 나온 거죠. 깐깐하다? 그래 우리 음식을 깐깐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젊으니까 깐족거린다? 손님들한테 이제 그 깐족거림이 그 불쾌한 깐족거림이 아니고 즐거운 깐족거림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엔 초창기엔 저희가 좀 매장에서 파이팅이 지금도 파이팅이 있지만 파이팅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파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줄여서도 깐족 늘리면 깐깐한 족발 이렇게 해서 브랜드 네이밍 탄생됐습니다. 대표님 아이디어는 이건 저희 와이프 그 네이밍은 전부 다 와이프가 지어서 그리고 이제 안에 놀아도 쉬셔도 되시겠네요. 네. 굉장히 네이밍 중요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이밍만 네. 딱 지어줍니다. 네이밍만 그 안에 이제 뒤에 이제 요소들은 제가 이제 만들어야죠. 아, 그렇죠. 네. 예. 직영점 매출은 꽤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가서도 경험했고 네. 표준 매장이 한 몇 평 정도인가요? 네. 표준 매장은 30평에서 40평 사이 생각하시면 네, 지금 하고 있는 가맹점들의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뭐 안 해 주셔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매출은 평균적으로 한 6,500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족발은 점심 영업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품목이 맞나요? 네.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부분이요. 그 족발은 삶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4시 오픈하면 아, 왜 4시 오픈해? 좀 더 일찍 오픈하면 되지. 근데 삶는 시간이 한 3시간에 손질하는 시간까지 하면 4시간이에요. 저희 직원들은 12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실제 12시, 1시에 이렇게 교대로 출근을 하는데 그 전처리 과정이 4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오픈하는 시간이 힘들죠. 그러면 내가 점심에 하려고 하면 4시간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쉽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여기 그런 부분이 쉽게 가는 방법이 저희가 다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굉장히 장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매장에서 각 매장이 삶아야 족발은 저는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 퀄리티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공 포장한 족발은 저는 진공을 잡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맛없다고 생각한 주의예요. 그게 막 처음에 진공을 잡아갖고 한두 시간 내에는 괜찮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응축되고 이렇게 저희도 일련의 과정들을 해봤어요. 이렇게 뭐 낮에도 좀 팔아볼까 해서 진공 잡아서 해봤는데 제 기준에 부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퀄리티를 차라리 더 중시하자. 그래서 매장에서 지금 각 매장에서는 전부 다 삶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고대들에도 그런 방식으로 그냥 퀄리티 유지하고 계속 앞으로도 그냥 네. 그런 퀄리티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 메뉴들의 판매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잘 팔리는 메뉴나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요 반반 족발이 가장 잘 나갑니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결정장애라고 그러죠. 아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을 때 반반을 먹었습니다. 네. 네. 그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이 네. 가장 그리고 저희가 추천을 가장 네. 많이 해요. 네.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1,000원 더 받으실 수 있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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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미약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름 메뉴로는 그 냉채 족발이 있는데요. 이게 그 저희 냉채 혹시 보시진 않으셨죠? 냉채요? 네. 먹었어요. 드셨어요? 네, 그것도 맛있었어요. 네, 그 냉채가 저희가 꽃냉채 족발이라고 네, 일명 뭐 플라워 족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최초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고정관념에 좀 갇혀 살았어요. 나는 고정관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정관념에 좀 갇혀 살았나 봐요. 그게 이제 어느 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뭐 사부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저희 족발집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 족발집은 특별한 게 없다. 그냥 표준화된 족발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때가 숯불족발 하지 않을 때였나요? 숯불족발 할 때입니다. 할 때인데요? 그리고 장사 제일 잘 될 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족발 뭐 판매량이 1인데 굉장히 자존심에 이제 상처를 받았죠. 그 말을 듣고 왜 내 족발이 특별하지 않아? 남들이 얘기할 때는 불에다도 나는 굽고 참숯으로 이렇게 조리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족발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분은 그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해 박힌 냉채 족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 똑같은 냉채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발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아. 나는 여기 똑같아요. 참숯도. 나 여기서 여기 끝났어. 자만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플라우 족발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굉장히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 번 고맙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그 다들 아실 거예요. 김유진 대표님이라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평소에 칭찬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가셔서는 왜 그렇게 그 악담을 하셨을까요? 혹평도 한 번씩 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밀당 잘하시군요.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여기 족발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그분한테도 말씀 많이 드렸고 그 고정관념을 좀 저한테 많이 박살내 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 모양으로 네, 꽃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족발을 이제 그 말아 가지고 꽃 모양으로 만들고 야채를 하고 그거를 이제 물조리개를 저희가 소스를 붓는 걸 물조리개로 꽃에다 물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았어요. 테이블 앞에서 바로요? 네, 테이블 앞에서 꽃에다 그날 물 주시던가요?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예. 저기 그 세트나 서비스 메뉴로 나오는 걸로 시켰던 거 아, 따로 시켰나?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먹기만 하거든요. 네, 네. 그 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컨셉은 그런 네. 컨셉으로 잡았어요. 냉채 그러니까 기존 냉채는 다 버무려서 나오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모양을 내서 그냥 가지런히 해서 위에 소스를 부어주는 형태였는데 그냥 거기서 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그래서 아직도 저희 참숯족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신메뉴를 출시 안 할 생각이거든요. 아, 네네. 점주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퀄리티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메뉴보다. 그래서 족발에 대한 신메뉴는 없다. 대신에 퀄리티를 제가 더 조금 더 보완하고 퀄리티를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뭐 대표님들 다른 대표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 프랜차이즈 신메뉴 회사들이 신메뉴를 뭔가 공식처럼 생각하면서 내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주기상 내야 돼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족발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네, 성수기 비수기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 이제 성수기 비수기는 크게는 없고요. 이제 환절기 때 조금 안 돼요. 이제 뭐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계절이 약간 바뀔 때 뭐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뭐 가을에서 겨울이 갈 때 이때가 약간 안 되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뭐 족발은 성수기가 뭐 비수기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좋은 아이템이네요. 네네. 지금 그 다른 아이템들도 보시면 되게 아이템 선정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면서도 이렇게 또 특색을 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네.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게 이런 것 같아요. 대중성을 일단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족발을 해보면서 삼겹살집 하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족발집 하다가 삼겹살집을 해보니까 삼겹살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도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삼겹살은 맞아요.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자주 오시고 또 이게 재방문이 어마어마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족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골 고객을 관리한다라고 해도 이게 단골 고객 자주 오기가 쉽지가 않는데 와, 삼겹살 같은 경우는 좀만 관리해도 이렇게 고객 관리가 좋겠구나 이래서 대중성의 힘이 좀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까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네. 판매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정도만 저희한테도 청취자들한테도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판매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판매가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있죠. 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저는 약간 현장 중심이나 실전 이런 네. 걸 좋아해요. 예, 왜 그러냐면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저희 이제 뭐 배달민족 제가 배달 특강 했던 것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인트를 이렇게 바이럴이나 이런 건 다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어른들은 바이럴을 할 줄을 몰랐어. 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현장 가서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먹힌다.
이걸 이렇게 서비스를 줘라.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네. 한 가지 정도만. 한 가지 정도만 그러면 타켓 영업을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어. 타켓을 그러면 이제 네. 뭐 관공소라든지 저희가 대학교 공장 이런 데 가서 타켓으로 직접 가서 영업하는 거예요. 배달로. 왜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딜리버리가 되잖아요. 네. 딜리버리가 되니까 딜리버리도 되고 홀에서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이점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타켓 영업을 하면 굉장히 이게 주문율도 배달에서도 먹히고 홀에서도 먹히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썼던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같은 데 찾아가요. 그래서 그 동아리 회장님, 총무님 이런 분 찾아가서 쿠폰을 줘요. 배달 시켜드세요. 그러면 50% 할인 쿠폰을 뭐 5개 제안을 둬요. 그럼 5개 50% 할인 쿠폰 이걸 드립니다. 그럼 5개 시켜 먹겠죠. 맛있으면 또 시켜 먹으라고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하죠. 그리고 단체 주문으로 그게 또 이어지거든요. 커요. 이어지가. 그래서 행사 학교 행사할 때 그러면 뭐 이렇게 서비스 주고 이렇게 더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몰고 가는 게 굉장히 크고 아. 홀에 한 번 또 오시라고 해요. 그럼 홀에 오면 서비스 좀 많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단체로 홀에 오면 또 이제 식사권을 또 줘요. 그 회장님한테 또 따로 그리고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켓 영업을 그 타켓 영업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타켓 영업들을 많이 네. 알려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질문. 그 매출 비중이 홀하고 배달이요 몇 대 몇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작은 매장에서는 5대5 포지션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홀이 좀 크다 보니까 네. 6대4 포지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홀이 6이고 이제 배달이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회사의 회사로서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회사로서 또 조직을 좀 갖추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본사 인원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 예. 잘 보셨습니다. 그 제가 사람 욕심이 좀 많아요. 네. 네. 그 이런 제가 왜 전라도 브랜드가 프랜차이즈를 계속 지속적으로 못하고 망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을 안 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전라도 브랜드들이 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확장을 하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소위 이제 대박이 났어요. 내가 대박이 났는데 감액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처음엔 다 하죠. 상담부터 가가지고 상권 분석 보고 인테리어 이렇게 다 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자체가. 근데 그게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저는 그게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욕심이잖아요. 그건 내가 10개, 20개 이렇게 해서 그걸 내가 모든 돈을 다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근데 10개만 넘어가도 사장님 분명 가부하가 오시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는 해결해야 될 능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부터라도 직원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못해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저 법인 회사에서는 뭐 수익을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깐깐한 족발 저희에서 뭐 제가 지금 현재 뭐 실제로 얘기들은 받아가는 돈은 월급 150만 원을 받아가긴 해요. 현재 네. 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네.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직영점에서 그 모든 수익이 나기 네. 때문에 저는 그걸로도 그 법인에서 할 때도 그걸로 다 땜빵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쵸. 전부 다 이렇게. 근데 직영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굳이 법인에서 제가 수익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람이 투자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직원을 더 많이 뽑고 탄탄하게 가는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네.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은 막 질문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길게 했을 때는 질문도 받고 이랬는데요. 저희가 포맷을 이제 두 분을 한 시간씩 해서 좀 아쉽게 만들자 하시는 분도 듣는 분들도 그래야지 또 이렇게 현장에도 오시고 많이 들으시겠다 기다리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좀 어느 정도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뭐 회사의 운영 철학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뭐 계획들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운영 철학은요. 저희는 뭐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 속도보단 방향이다. 방향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늦더라도 우리의 길로 라는 게 저희 회사 철학이고요. 조금 늦게 가도 됩니다. 네. 내 길로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전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도 음식을 계승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남도 음식 솔직히 만들 때 가고 보시면요. 굉장히 손 크게 만드세요. 왜냐면 양념을 막 쏟아 부으시면서 이렇게 네. 만드는데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지금 레시피 작업을 해가지고 남도 음식의 그런 반찬이나 지역별로 다 숨어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개성하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비전이시네요. 네. 그 좋은 비전이고요. 저희 또 브런칭에 또 작년에도 공식 질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올해도 같은 공식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공식 질문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예, 그럼 제가 공식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스태프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항상 여기 오시는 대표님들에게 앞으로의 화두고 앞으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든 공식 질문인데요. 일명 착한 프랜차이즈 선언이에요. 착하다는 표현은 여러 요인이 있어요. 매출만 잘 올려도 기업으로서 착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직원에게 잘하거나 점주님한테 잘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뭔가 아니면 뭐 여러 의미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랜차이즈 올바르게 하는 프랜차이즈의 어떤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그 착한 프랜차이즈 선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이렇게 하겠다. 이미 많은 것들이 다 네. 착한 요소가 많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점주님과의 관계겠죠. 아무래도 관계가 프랜차이즈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소통이라고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소통을 좀 잘하고 싶고요. 이제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점주에서 시작한 거예요. 점주에서 시작해서 그 점주 사장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아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악덕같이 막 이렇게 나누면 이기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진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하면 점주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점주도 개선을 좀 많이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브랜드가 좀 오래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점주님들이 같이 제가 뭐 상생하는 게 그게 착한 프랜차이즈인 것 같습니다. 뭐 멋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멋있게 말이 안 되네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으셨죠?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점주님들과 쉽게. 진짜 상생을 진짜, 하겠다. 네, 진짜 상생을 하겠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이제 대표님 저번에 네. 그 수업 만드신 커리큘럼 네네. 제가 거기서 좀 충격받았던 적이 한번 있어요. 예. 이근갑 고모님 그 강의 네. 때 그런 말씀하신 1년에 300개의 매장을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움직이지를 못했거든요. 차라 1시간 이상 못 탔는데 지금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올해는 이제 점주님들을 자주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제가 네. 직접 왜 그러냐면 저는 18개밖에 안 되는데 고모님은 300개를 1년에 다니신다는데 네. 제가 이렇게 또 나약하고 이런가 그런 생각을 좀 잠시나마 엄청 깊게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소통들을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네. 계속 앞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점주님들 이때 박수가 나오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 착한 그러면 프랜차이즈 선언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점주님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겠다. 네, 만나러 다니겠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남도 음식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마음만으로도 저는 착한 프랜차이즈의 지역에서의 착한 프랜차이즈 선언이 될 것 같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13-1 13번째 대표님은 깐깐한 족발의 정민환 대표님을 모셔서 광주에서 올라오셨답니다. 어제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셨습니다. 오늘 첫 사회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조금 떨리기도 했는데 너무 대표님 말씀 많이 주시고 네.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려는데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먼저 다 이렇게 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저녁 무조건 족발 네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너무 유익한 방송인 것 같고요. 네. 네. 너무 그 아니랬나요? 너무 아니, 아닙니다. 네.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네, 네. 그 좋은 저는 그래요. 이 공유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누가 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한 말씀 드리자면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네.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깐깐한 족발의 정민환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